풀, 풀이 이제 예. 그렇죠. 풀장. 웅덩이나 네. 구덩이나 뭐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승을 기록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의 모습이 위쪽 좀 비슷하게 아까 그 데드윙에서의 위치와 비슷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이 맵을 뽑았거든요. 정우현 네. 정우현 선수가. 예. 네. 뭐 가로나 세로 걸리기를 바랬을 수도 있겠죠. 또 선멀티에 대한 그 좋은 경험도 있어서요. 그렇죠. 그런 기억들. 야, 근데 뭐 저그전도 아니고 토스전에서 선멀티 먹고 이렇게 하기가. 그거 왜냐면 토스전은 어떤 타이밍이거든요. 네. 저그전은 버티면서 반단 가도 테란이 괜찮은데. 예. 토스전은 유리할 때 무조건 찔러야 됩니다. 시간을 예. 주면 토스도 금방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분간계 하나만 있으면 예. 열기도 막 땅굴막 마냥 소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오 11관문. 자, 빠르죠. 주성욱 선수의 생각입니다. 이렇습니다. 평화롭게 일단 방향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진 쓸 수, 그러니까 사진이 뭐 올라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사실 너무 선멀티를 활용하기에는 프로토스 전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네. 네. 뭐 말씀해 그 고인 괴설이 말씀해 준 것처럼 네. 처음 본 것과 훌륭한 운송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타이밍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네. 네, 약간 좀 정우영 선수가 가스가 사실 12가스는 아니거든요. 13가스를 했는데 원래 13가스가 요새 안 나옵니다. 15가스 아니면 12가스잖아요. 그렇죠. 13가스는 원래 군수공장을 올리는 가스 타이밍이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스 터널하고 있고 가스 두 동 다 가고 있습니다. 9시에 몰래 건물. 일단은 여기에 우주 관문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혹시라도 뭐 세로면 물론 좋겠지만 네 뭐 그건 거의 찍는 거고 뭐 가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가로가 대강한테 안 좋잖아요. 이건 그냥 가로가 나오면 본진에서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네, 네. 33.3%를 네. 확률이잖아요. 그게 네. 네. 3분의 1 확률. 네. 그리고 암흑기사 일단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네, 있고요. 가스 양은 우주가무도 네. 되긴 되거든요. 네. 뭐가 올라오는지 보면 알겠죠. 바로 이제 당도했습니다. 황혼의회 선택. 네, 암흑기사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탐사정에 안 떠나면 황혼의회 지었던 게 암흑기사겠죠? 네. 자, 우주관문이 책연기. 네. 안 가죠. 네. 예. 흑기사. 자, 그렇죠. 자, 근데 군수공장이네요. 네. 13가스를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맵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오! 깊숙이 가진 않습니다. 네.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그쵸. 수정탑의 개수나 등등이 의심스럽긴 한데 완 수정탑이었기 때문에 자목성소네요. 여기 관문도 지을 수 있어요. 하나 정도. 네. 자, 일단 9시 인근에 비밀 건물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생각하고 있죠. 관문까지 말씀하신 네.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를 지은 건 괜히 상대방이 예언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공항연구소 포탑 그 자원이 아까운 겁니다. 벙커는 회수가 되니까 어차피 네. 본진 플레이이기도 하고 땅거미지를 하나 뽑아주고 공항연구소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공항이 올라갑니다. 네, 아직 정확히 상대방이 암흑기사라는 생각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네. 계속 킁킁거리면서 유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추가 보급고를 입구에 안 짓네요. CMCT라도 해야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땅거미지뢰가 이제 근처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잠깐만. 공항연구소가 없고 원어넌? 잠깐만. 벤시. 네, 벤시면은 일단은 공격을 가기 일단 원어넌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이거 원스캔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네. 은폐까지 합니다. 네. 벤시를 취소하고 밤까마귀를 가도 뽑는데 시간이 걸리고. 아하~ 이거 난리 났습니다. 자, 스캔 한 방 있어요. 모아두고 있어요. 이제부터. 네. 뿌렸어요. 지게러브 떨궜어요. 이거 저거요. 추적자. 추적자 줬어요. 추적자가. 깨면 되죠 이제. 살려야죠. 원스캔. 지옥입니다. 이거 야~ 지옥이에요. 지옥. 구덕이 지옥에 빠졌습니다. 자동봉 열립니다. 문이 열리네요. 들어오네요. 웰컴 투 더 헬. 경기시간 7분 자동문입니다. 맙소사. 오 마이 갓. 예. 뭐요?
아, 지금 기술실 은폐 연구가 밤까마귀를 지금 열심히 뽑아주고 있는데 건설업자가 있죠. 7, 8, 9. 와. 예. 오늘 주성욱 선생 은폐 10초. 은폐 10초. 아, 터졌고요. 10. 아, 막 지금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밤까마귀가 나와도 스케일 위 쪽에 또 있고. 아, 밤까마귀 나와도 이거 뭐 아무렇게나 어떻게 나가요? 15. 땅까마귀 지뢰. 네. 아, 기적의 자동차. 역. 아! 몇 마리 남았죠? 10개 남았어요. 아. 아~ 18. 네. 저것도 있고요. 네. 아, 이거는 광자가 중견으로. 네. 아, 기울었네요. 네. 마지막. 야, 이렇게 빠르게 2대0이 된다고요? 네. 마지막 변수 하나가 은폐였는데, 은폐도 지금 거의 뭐, 은폐도 안 됐고. 네. 그 로봇건실은 완료됐어요. 만든 지도. 네. 일꾼의 숫자는 10. 와. 그리고 재진 마냥 드나들고 있습니다. 예, 땅꼼질에도 기분 좋게 만든 거죠. 예, 그렇죠. 시원하게 누르고 있어요. 네, 밟고 와, 있었어요. 네. 네, 기분 좋게 만든 거. 예, 원투 도급고 깨지고 이렇게 되네요. 어, 되게 허무하네. 그러게 구조를 좀 어렵게 지키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2대0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바꿔서 밤까마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메뉴를 바꿨습니다. 추적자 그리고 방전사 완전 배제. 네. 네. 자, 지뢰 뺐고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이지선다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네. 예. 와. 야, 잡아 던졌는데 제대로 지금 정수리에 맞췄어. 맞았습니다. 위치에 꽂혔어요. 수비하고 벙커하고. 예. 지뢰로 수비한 다음에 잡았습니다. 예. 은폐맨시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전멸 추적자의 카운터가 또 은폐맨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아무 기사만 생각을 안 했던 거. 자, 이거 억울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정우영 선수는 보여주고 싶은 운영이 있었는데 보여주지 못한 채 자기가 뽑은 맵에서. 네. 지금 나쁘죠. 지금 추적자는 매우 어렵네요. 매우 어려워. 네. 주어도 여한이 없다. 중입니다. 자, 일단은 내상을 좀 많이 입었고 1분 숫자는 11, 그리고 프로토스는 24. 자, 반까마귀로 잡아야죠. 한측선. 네, 일단 공성전차의 포격을 받았고요.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건설 로봇이 너무 없어요. 네. 병력이 다 안 찍힙니다. 원원원이. 예. 열둘. 건설 로봇 열둘. 감을 들어오는 게 도대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성욱 선수가 그냥 전멸 추적자의 힘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겠고, 어차피 로봇공학 시절 탔겠다. 네. 조금 더 게임을 길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네. 관문 더 가져갑니다. 일단은 전면을 눌러놓고. 네. 네. 그 다음에 운영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죠. 네, 일단은. 네. 좀 데미지를 입혀놓고 자신의 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돌고 나와서 뭐 좀 해야 되는지 따라가서 말도 합니다. 네. 자, 앞쪽에 있는 수정폭 하나를 제거하는 데 불과합니다. 자, 의료선에 땅꼬미 지뢰가 하나 탔습니다. 저건 땅꼬미 지뢰가 아니라 이제 꿈과 희망. 네. 네.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간절한 염원과 함께. 그렇죠. 제발 터져라. 네. 로또. 아, 근데 이거 하나로 10킬을 내기는 어렵고요. 잘 터져봐야 4킬이거든요. 그리고 관측선이 일단 떠나긴 했어요. 다행인 건. 예. 광전사 찍었다는 건 경기 계획에 안 본다는 거죠. 네. 그럼 막으면. 아, 근데 막아도 모르겠네. 아, 근데 전차가. 네. 광전사 한번 쏘고 들어가면은. 네. 예, 방금 자동 포탑 있는데. 자동 포탑 깔고 거저 봤어요. 그래도 봤습니다. 어, 올라가고. 이게 대박. 아, 대박 날 것도 없네요. 그래도 다 잡아야죠. 다섯 마리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도 가운데 뻥, 가운데 뻥, 가운데 뻥. 자, 못 봤나요? 자. 이게 아, 둘. 네. 일단 자,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자, 이게 어디예요, 그래도? 네. 네. 그리고 광전사를 찍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했어요. 네. 시간이 좀 끌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걷어가지고 다시 낙검이지네. 네. 오히려 자. 급히 끝내려다가 기회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간측선 잡을 수 있죠. 간측선 잡을 수 있어요. 어, 유닛 엄청 많이 찍었어요. 네. 자, 방전선 낚시. 예. 낚시. 어, 이거 막을 수 있겠는데요? 올라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이거. 네. 주성 선수가 위로 올라가다가 허우적 거리다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길게 봐도 되는데. 어? 낙검이지네. 또 한 방 4킬 기록됩니다. 요긴하게 그래도 잘 썼어요. 예. 근데 대각이라 좀 가는 길이 멀기는 해요. 예. 테란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수가 있는데 병력을 많이 찍은 것 치고 한 게 없고 태클을 좀 안 탔습니다. 네. 못 탔어요, 토스가.
거의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유인하는 거죠. 예, 근데 버티고 있는 정우영 선수. 네. 그 벤시를 지금 뽑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냥 원하는 올인. 네. 벤시를 뽑아주면 유닛 구성을 한번 잘못 맞추면 프로토스가 되게 허무하게 강력 구성에서 부러질 수 있습니다. 가스가 좀 많거든요, 토스가. 야,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뭐 직전관을 갈 수도 있고 암흑기사가 예. 암흑 선수가 있으니까 예. 차원 분관기 갑니다. 예. 암으로 선택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하수기만 찍었을 뿐이죠. 자, 돌아오고 있는 의료선. 자, 추가로 생산되고 있는 공성전차. 네, 어차피 드랍을 한 번 더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4개나 나와 있으니까 예. 전차가 이걸로 수비하고 그 다음에 역계 어, 네, 나가네요 일단. 역장 뒤쪽에 앞쪽에 드라보타. 야, 잘 내려왔네요. 네, 공격 많아요 드라보. 한 걸음 전진합니다. 포탑 깔아주고. 아니, 어차피 포탑. 근데 예. 너무 주성 선수의 판단이 되게 어정쩡하네요. 포탑을 왜 때리죠? 포탑을 때려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여유인가요? 원래 거신을 진작 써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거신은 지금 한 두 기째 뽑히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타이밍에 거신을 뒤늦게 간다는 건 상대방이 이제 여기 작정하고 치고 나왔을 때 약간 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예. 불멸자를 뽑고 있긴 한데 전차 때문에. 예. 벤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닛 구성이 무너지면 그냥 한순간에 병력을 다 죽을 수 있어요. 신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해서 끝날 수 있다는 지금 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건설러버 예. 데려가야죠, 이제. 거신 나오고 있습니다. 막혔고요. 그리고 예. 다행인 건 이제 자동포타 그 밤까마귀 에너지를 다 썼다는 거. 예. 찌방이가 없다는 건데. 아, 그거 아주 가네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아하, 우리 차원 분광기가 뒤를 흔들고 예. 있는데요. 그 가능성을 지워버리네요. 아예 뒤가 정말 뒤가 없습니다. 이제 돌아갈 것을 잃고 있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전차 나왔고. 나머지 경고. 예. 살짝 긴장하고 나머지 경력 다 합해서. 예. 잘 싸워야 되는데요. 자, 거신도 준비되고 불멸자도 준비되고 있고. 아, 공성전차의 공성법의 간극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주성 선수도. 예. 예. 원거신이랑 뭐 거신이 큰 화력 발휘를 하긴 힘들고. 예. 믿을 건 파수기와 모선에 한 번 쏴야죠. 다 떴어요. 하지만 차원 분광기가 있습니다. 분광기 돌아와야 돼요. 자, 조금씩 전진, 조금씩 전진. 오지마 육장. 오지마 육장. 자, 모두. 자,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거신 있고. 소방팬 그냥 역장 치고. 자, 자,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건설로 모두 빼야죠. 네, 그 해병 다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자, 벤시. 자, 1.4! 정우영 1.4 해야죠. 거신점사. 거신점사 하고, 그 다음에 벤차, 그 다음에 벤시가 있어요. 아, 거신점사. 거신이, 거신 잡혔습니다만, 테이프 잡히고. 아, 근데 벤시가 다 잡히면. 네. 아, 예. 1.4가 약간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불렀죠. 네. 거신도 아, 있습니다. 아, 추가 거신. 지지! 두 번째 세트. 주성욱 선수가 또 가져갑니다. 약간 좀 1.4를 하는데 전차가 오전차인가 그랬거든요. 네. 생각보다 화려하게 지원을 좀 못해준 것 같고요. 예. 주성 선수가 잠깐 좀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분광기 한 개를 통해서 정말 상황을 잘 모면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세트도 두 번째 세트도 주성 선수의 판짝에 의해서 정우영 선수는 사실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잡혔거든요. 완전히 당했죠. 아무래도. 당했죠. 이렇게 되면은 선택권은 주성욱 선수에게 있습니다. 네, 주성 선수가 다시 픽을 한 맵으로 넘어가게 되고 예. 아, 정우영 선수가 정말 어렵게 여기 올라왔지만 진짜 어렵게 왔는데 네, 아 경기가 안 풀리고 있고요. 주성 선수의 수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예. 가위바위보 싸움을 하는데 자꾸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예. 이 정우영 선수는 4세트 뭐 강민수 선수전도 4세트 김준호 선수전도 4세트 이렇게 펼치고 왔어요. 네. 아. 네. 아쉽네요. 네. 네. 안전... 아니 마지막에 왜 전차 강제 어택하고 벤시도 두 개 있었거든요. 강제 어택 딱 빨바바 해가지고 네. 빨바바. 네, 거신만 네. 딱 때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벤시 뒤로 빼고 해병으로 불멸자하고 상대하면 되거든요. 예. 탱크가 있으면 추적장 다 녹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상태가 되고.